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최근에 집값 하락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얼마나 더 떨어질지, 언제 사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권혜리 기자가 이번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전망 알아봤습니다. 서울 주택가격은 월간 통계로 4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. 게다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다만 떨어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.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정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고 설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조정은 굉장히 더디게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.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가 가장 큰 변수고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인상, 그리고 공급 확대도 주요한 요인입니다.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재건축 등으로 사라지는 멸실 물량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많아지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. 실수요자의 경우 집을 살 생각이 있다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청약 제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. 또 인상된 공시지가가 적용될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급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올해 부동산은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집을 산다면 어떤 목적인지 냉정하게 따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 SBS 권애리입니다.